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최고의 군주가 누구냐라고 질문 드리면 거의 대부분 세종대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정조대왕이 더 애틋할 수는 있죠. 아니, 업적만 가지고 정조대왕이 세종대왕에게 비견되기는 어렵지만, 세종이 군주였던 시기에는 그 직전에 태종 이방원이 그 자신의 칼에 피를 묻혀가면서 세종의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세력을 모두 제거해 주었기 때문에, 세종은 아무런 근심 걱정, 아니, 개인적인 근심 걱정이야 있었겠죠. 그러나, 나라, 왕권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근심 걱정 없이 정말 여러 가지 연구 작업에 몰두하면서 그 태평성대 15세기 부국 강병기를 세종이 열수 있었던 반면에 정조가 왕이 되었던 시기에 정조의 개인적 삶을 보면 아버지 사도세자가 그렇게 죽어 나가고 그 노론들이 제가 왕 되면 용납을 할수 없다라고 했던 그 노론의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왕이 됐고 그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뭐 정조가 훨씬 더 애틋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야기가 옆으로 가지?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을 비교하는 강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세종대왕의 부인 이름 아냐고요. 충전마마 이름 아냐고요.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실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민초들을 위해서, 위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밀림인복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약간 잘못된 역사적 유인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해냈고, 어찌 보면 역사를 바꾸었고, 그리고 정말 올바르게 살았고, 뭔가 표본이 될수 있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너무 온순하면, 그 무린유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손흥민이 좀 사고를 치고 그래야 더 이름값도 올라가고 그럴 텐데, 세상은 저렇게 얌전한 축구선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멘트를 한번 날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소헌왕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에게 우리 역사상, 솔직히 제가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비들의 댐댐이를 제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왕도 있었죠. 신라 같은 경우는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기록상으로 좀 엿볼 수 있는 고려와 조선의 500년, 500년 합치면 1000년 동안에 고려왕이 34명이고 조선왕이 27명이니까 합치면 61명 정도가 됩니까? 고려하고 조선시대 왕, 군주가. 근데 여러분, 중전마마도 61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중전은 100명이 넘어가지 않을까?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후궁들 말고. 그런데 그 100여 명의 중전 중에 최고의 중전이 누구냐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아니, 소은왕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부인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중전이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 훌륭한 세종대왕의 부인이었던 중전마마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역사상 어찌 보면 중전마마의 표본이 될 만한 국모로서 정말 칭송받아 마땅할 만한 여인이었던 소헌왕후를 잘 모르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소헌왕후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실록 내용이긴 한데 태종 이방원이 살아있었을 때 자신의 셋째 며느리 충녕대군이 셋째였으니까요. 그 훗날의 소헌왕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중궁은 매우 성품이 유순하고 언행이 훌륭하여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실제로 세종대왕과 함께 그 태평성대를 열어가면서 세종대왕이 18남 7녀를 납니다. 물론 그중에 10명은 소은왕후가 낳아드리긴 하지만 다른 후궁들을 가까이 하는 세종에게 투기하지 않았는데 아, 그 말을 태종도 했나 봐. 태종 이방원이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소은왕후에게 매양 나뭇가지가 늘어져 아래까지 미치는 덕이 있다고 칭찬하셨다. 이래놓고 이렇게 착한 며느리에 아빠 시몬을 그렇게 죽이나? 이렇게 착한 며느리에 엄마와 형제들을 전부 노비로 만들어 버리나? 심덕부 자체가 조선 개국 공신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있었고 시몬 아들이 자식이 9명인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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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딸딸딸딸딸
참 이렇게 낳기도 힘들죠. 그래서 첫째 딸이 훗날에 이제 소헌 왕후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 자식들이 다 노비 생활을 한 번쯤 경험합니다. 지난 시간에 태종 이방원이 마지막에 큰 그림 왕권강화를 위해 어떻게 그렸고 시몬을 죽였고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이 시몬이 죽기 직전에 소헌 왕후가 자신의 어머니, 시어머니죠 정확하게, 원경왕후 찾아가서 제발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원경왕후가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찌하나, 저 인간이 다시 백정이 되어 인간을 사냥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셋째 아들 대군 충녕대군에게 시집을 왔다가 이래저래서 충녕이 왕이 되면서 양녕이 폐위자가 되면서 어찌 보면 어부질로 중전마마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여기 원경왕후는 여흥민씨입니다. 이 여흥민씨 엄청난 권문세족 가문이었고 또 개국 공신 가문이었고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외척이 바로 할까 두려웠던 태종 이방원이 여흥민씨 집안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민무고, 민무질, 민무효, 민무회 다 죽였죠. 그런데 여기는 숙빈 김씨는 광산 김씨입니다. 김할로의 딸이었는데 실제로 아직 뭐 엄청난 명문가라고는 좀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가 청송심씨거든. 그래서 시몬의 딸이잖아요. 여기도 진짜 명문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세종이 이 시몬을 비롯해서 청송심씨 집안을 조금 작살냈는데, 예를 들어서 양녕대군이 폐쇄자가 되면서 양녕대군의 장인이었고 어찌 보면 자신의 딸의 사랑을 빼앗아간 어리를 숨겨주고 양녕대군에 몰래 집어넣어주고 김한노 자기 장인어른 집에 어리를 양녕이 숨겨두었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김한노 입장에서는 내 딸 신세였지 알고 폐쇄자가 되었으니 하고 땅을 치고 울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세자 생활 두 달하고 왕이 된 세종의 부인 소원왕후 집안이 작살난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소원왕후는 보시면 세종께서 이렇게 많은 첩들을 주십니다. 여색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남 7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소원왕후와 사랑을 했던 사이라는 건 여기서 8남 2녀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세종께서 이렇게 많은 후궁을 들이실 때도 소원왕후는 전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행동거지가 잘됐나 못됐나를 매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못했을 때는 혼을 내고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면서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세종께서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또 신빈 김씨죠. 이 귀인들에게 소원왕후 자신이 낳던 대군들의 교육까지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란나라 500년을 통틀어 보았을 때 내명부가 이렇게 잘 돌아간 적이 소원왕후 때 말고 있었을까? 여러분, 세종대왕이 그렇게 조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15세기, 부국 강병해졌던 바로 그 시기에 세종대왕의 부인 중전마마 소헌왕후가 실제로 드라마에 이 세종 때 내명부에서 어떤 여인들의 암투 관련 이런 드라마 거리가 없잖아. 그만큼 잘했다.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자신이 이 왕비 자리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비가 죽음을 당하고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오래비와 자신의 여동생들이 노비로 몰라가는 그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남편 세종의 왕권 안정을 위해서 내명부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직임이 이 나라 왕의 부인 중전임을 알았던 여인. 그래서 이 소원왕후를 얼마나 세종도 존중을 했더라면 소원왕후가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세종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소원왕후가 들어옵니다. 마마 중전마마 두시옵니다 하면 세종이 들라하라. 저요, 저희 아내가 방에 들어온다고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일어나서 맞이하고 같이 앉아있다가도 자신의 부인 소원왕후가 밖에 나가게 되면 일어나서 다시 인사하고 들어오는 세종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또 한때 역적의 딸로 몰려서 그 중전마마 직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만 세종은 자신의 장인을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부인만큼은 완벽하게 지켜냈단 말이죠. 물론 태종 이방원 입장에서 소원왕후 집안, 시몬 집안을 작살내놨는데
새로운 중전을 드리게 되면 그 중전 집안이 또다시 외척 집안이 될 수 있으니 새롭게 또 칼에 피를 묻혀야 되니 실제로 서원아웅과 아버지 죽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방원이 가가지고 아가 네 자리 중전 자리는 내가 그대로 유지시켜 줄 테니 밥 먹거라. 와, 이방원 정말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서원아웅의 가장 큰 슬픔이 뭐냐면, 아, 그리고 서원아웅 보십시오. 보세요. 이렇게 사료를 안 해놨으면 까먹고 넘어갈 뻔했다. 세종, 그리고 훗날의 문종이 세자죠. 왕과 세자가 한양에서 출타 중이었을 때 한양에서 엄청나게 큰 불이 납니다. 근데 30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든 재상들, 황희를 비롯한 재상들이 당시 애를 베가지고 배가 임신 8개월이었던 서헌왕후에게 당시 상황을 보고하고 서헌왕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이 정말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했다는 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중궁 서헌왕후입니다. 불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서울에 남아있는 모든 대신과 백관에게 청교하기를 화재가 일어났다 하니 돈과 식량이 들어있는 창고는 구조할 수 없게 되더라도 와 종묘 지켜라. 이놈의 왕권, 이놈의 이씨 왕조,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이씨 사람이었죠. 그 이씨 집안을 위해서 자신의 어찌 보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묘와 창덕궁은 힘을 다해 구하도록 하라. 이날 저녁 대신 등이 대궐에 나아가 화재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니 서원왕후가 청교하기를 오늘 재변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나 종묘가 보존된 것만이라도 다행한 일이다 하였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원왕후도 개인적으로 참 불행했던 게 예전에 어렸을 때 갓난아이들 참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서원왕후는 다 큰 자식들을 3명이나 하늘나라로 보냈다라는 거죠. 물론 세종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큰딸 정서공주가 13살의 나이로 이렇게 죽습니다. 큰딸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은요 여러분 거의 뭐 세종도 혼절하다시피 하고 정서공주 상여가 나갈 때 모든 문무백관이 막 따라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동생이었던 세자였던 문종의 슬픔도 정말 말로 표현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서공주가 죽었을 때 서원왕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 시몬을 죽인 시아버지 이방원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더니 하늘이 나에게 벌을 내렸나 보구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 있죠? 자신이 못된 마음을 품어서 내 딸이 죽었구나. 이렇게 자책을 하는 마음을 가졌던 여인이 서헌왕후. 광평대군 20여 살 살고 죽습니다. 평원대군 20여 살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몸이 약해져 버립니다. 서헌왕후가 아프니까 세종은 유교국가 조선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헌왕후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불교 행사, 절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교국가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에 불당이 들어섰던 게 세종 때라는 거 아십니까? 그 불당을 내불당이라고 합니다. 서원왕후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당까지 지었던, 그래서 어찌 보면 조선 민중들이 마음 놓고 또 불교를 믿을 수 있게 해준 대표적인 인물이 세종의 형이었던 효령대군과 서헌왕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나 끝내 서원왕후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세종이 정말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에게 어머니를 위해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한글로 좀 책으로 쓰거라. 그래서 석보상절이 세종 때 수양대군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죠. 실제로 이제 서원왕후가 참 좋은 어머니였다, 훌륭한 중전마마였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수양대군 세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수양대군을 낳았잖아 뭐 이렇게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서원왕후 입장에서 문종의 부인들 며느리 3명이 또 하늘나라로 가는 이건 따로 좀 재밌다기보다도 막 야하기도 하고 막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고 단종의 할머니이기도 하다라는 거, 수양대군의 날 아들 예종의 할머니이기도 하다라는 거. 자, 영릉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조선에 그 많은 왕릉 중에 제가 가본 왕릉 중에는 세종의 묘 영릉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여주에 있습니다. 한번쯤 꼭 가보십시오. 근데 이게 조선 최초의 합장묘입니다. 세종은 먼저 자신의 부인 서헌왕후가 죽잖아요. 묘를 써놓고 나 죽으면 서헌왕후와 합장
확장시켜줘라고 할 정도로 서헌 왕후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제가 서헌 왕후였으면 세종에게 약간 좀 삐졌을 것 같아요. 왜냐? 자기 시아버지 이방원이 죽고 자신 남편 세종이 왕이 되어서 자신 엄마와 자신 오빠와 자신의 여동생들의 신원은 회복을 시켜주었지만 돌아가신 자신 아버지의 누명은 벗겨주지 않았단 말이죠. 세종. 세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방원이 이 나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시몬을 죽였는데 그 시몬이 죄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꼴이 되니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이 부분에서는 세종과 서원 왕후 사이에 약간의 다툼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서원 왕후 죽고 세종 죽고 서원 왕후의 아들 문종 입장에서는 여러분 문종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이방원이고 외할아버지가 시몬이죠. 자식 때에서 한 칸 내려가서 손자 때가 되면 할아버지가 좋아요? 외할아버지가 좋아요? 외할아버지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종은 심원의 신 원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당시 시몬의 무덤이 새롭게 쓰여지는데 영릉을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시몬의 무덤 역시 왕릉처럼 굉장히 잘 조성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신 엄마 죽고 난 다음에 문종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원도 회복되었고 그리고 서헌 왕후가 정말 중전마마로서 어찌 보면 모범 사례였기 때문에 이 청송 심씨 집안은 계속해서 중앙정계로 진출했던 조선이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원경왕후 여흥민 씨 집안은 실제로 정계 진출을 많이 못하고 있다가 저기 조선이 무너져가는 시기에 빵 하고 등장했던 게 바로 민비 명성 왕후였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 역사상 국모의 표본이 되고도 남을 만한 여인 우리가 세종대왕을 알듯이 세종대왕과 함께 내명부를 잘 이끌고 남편을 그만큼 잘 보필하고 남편을 투기하지 않고 오로지 정사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왔던 서헌 왕후 좀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강의했습니다.